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위험물의 연소 특성 이제 한번 볼 차례인데요. 자, 이쪽 파트는 이제 연소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위험물은 전부 다 이제 불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연소를 도와주는, 연소하거나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위험한 것들을 위험물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러한 위험물들이 어떻게 타고, 뭐 연소할 때 이제 연소 색깔은 무엇이고, 자 이제 그리고 연소할 때뭐 온도, 연소 잘 되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파트입니다. 자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 막 암기한다기보다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냥 암기할 것은 암기하는 거지만 약간 이해를 하면 암기가 수월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연소가 뭡니까 연소? 자, 우리 이제 필기와 실기는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필기 때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뭔지만 알면 되고 이런 거 암기하는 거는 실기 때 직접 쓰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보고 필기 때는 쉽게 볼게요. 자, 가열물 한마디로 타는 물질이 어디에서? 지금 우리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는 뭐가 있죠? 산소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한마디로 산소와 반응한다라는 소리는 화학 반응을 하죠. 우리가 그것을 산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산소랑 결합만 하면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뭐를 이게 중요하죠. 열과 빛을 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가 있냐면 철이 녹슨다. 그것은 이제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하는 겁니다. 산화하는 거지만 열과 빛을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불 타는 걸 연소라고 해요. 어떻게 타죠? 활활 뜨겁고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소의 색과 온도는 이제 가끔가다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거 전부 다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적색을 기준.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물질이 이제 불에 탈때 빨간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850도입니다. 자, 암적색. 어두울 암. 명암할 때 명은 밝은 부분이고 암은 어두운 부분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검붉은 이런 색깔일 때는 750. 여기까지는 이제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휘적색, 밝은 적색 950. 황적색은 이제 약간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0도. 그래서 적색 암기, 황적색 암기, 휘백색 이세 개만 암기해 주시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필기잖아요. 이거 세 개만 알면 맞던지 아니던지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연소의 색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이세 개만 알아도 문제 풀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세 개라도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소 물질의 온도에서 뭐 목재라던가 자,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연소의 3요소 중요하죠. 자, 한마디로 이제 무엇이냐면 연소 불 날라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지 연소가 이루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가산점이라고 합니다. 자, 가연 물, 탈 물질이 있어야지 탈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소, 산소가 있어야지 산화를 하기 때문에 불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지금 종이 있어요. 종이 타는 물질이고 지금 제가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산소도 있어요. 그런데 불안 나죠. 그 이유는 라이터 불이 없을 거 아닙니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에너지,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연물, 산소, 공급원. 자, 점화원을 통틀어서 연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당연히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온다?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가산점 아닌 거 골라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가연물부터 볼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목재, 나무, 종이, 석탄, 플라스틱 전부 다불 붙이면 타요. 이런 것들을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 조건을 갖추어야지 불 타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연물의 조건.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잘 타는 물질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덜 타는 물질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잘 타는 물질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열 전도율이 적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물체를
가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을 가열한다고 해요. 그러면 물체마다 발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컨의 발화점이 200도씨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라이터를 갖다 댔을 때 지금 이제 온도가 20도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가열하면 천천히 오르겠죠. 2, 3, 4, 50, 60, 70, 80 오르다가 200도까지 가열이 돼야지 불이 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리모컨이 지원자 열을 갖고 있어야지 남한테 열을 막 퍼줍니다. 공기 중으로. 그러면 20도에서 빨리 30, 40, 50, 100, 150, 2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퍼져버리면 한참 더 가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열은 전도를 안 해야 돼요. 지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당연히 발 열량 커야 되고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열 전도 아니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 측면으로 같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책을 여러분들 가열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라이터 불로 갖다 댑니다. 이렇게. 잘 타요? 안 타요? 한참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장 펴갖고 이렇게 딱 가열을 합니다. 금방 불타죠. 자, 이게 뭐냐면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나무를 얇은 이렇게 이제 합판 아니면 슬라이드 대패처럼 자릅니다. 그러면 금방 불 붙는데 통나무 불 붙이려고 하면 한참 걸리죠. 자,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불과 만나는 점화원과 만나는 면적이 많아질수록 금방 달구어지기 때문에 금방 달구어진다. 그래서 금방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타는 물질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학적인 특성인데 각 물질마다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은 물질이 있고 좀 떨어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다, 반응을 더 잘하는 물질일수록 더 잘 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뭐보다? 목재보다는 더 잘 타죠. 이유는 친화력이 더 좋아서 그래요. 자,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뭐냐면 물질마다 이 발화점이 다 달라요. 발화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이 이제 붙는 온도라고 합니다. 자, 종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도에서 타고 아니면 에너지, 한마디로 활성화 에너지는 이 가연 물들이 불이 붙을 때까지 내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종이는 조금만 가해줘도 불이 붙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서 그래요.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서 리모컨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불 붙긴 붙어요. 그런데 라이터 잠깐 갖다 대는 거 한 10초 갖다 대도 여기 검게 그을리고 금방 녹지는 않죠. 그만큼 나무보다 리모컨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서 그래요. 커서. 그러면 당연히 조금만 가열해도 불이 붙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게 좋은 가열물, 더 불 붙이기 쉬운 물질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해하면 필기에서 절대 안 틀려요. 자, 자, 가열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을 볼게요. 자,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이건 뭐냐면 원래 C, 원래 H2, 원래 알루미늄 전부 다 가연물입니다. 가연물인데 이미 다 탔어요. 자, 다 탄 거 태워봤자 안 탈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다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미 다 탄 겁니다. 이미 뭐가 된다? 이미 이제 연소 완료. 자, 질소 또는 질소 산화물. 이거는 화학적인 특성인데, 자, 질소는 산소와 결합을 해요. 그런데 뭘 한다? 열과 빛을 내지 않아요. 한마디로 흡열 반응을 한다. 열을 내야 된다. 발열 반응을 해야 되는데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가연물은 아니에요. 자, 특이하죠.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발열을 안 해서 가연물이 아닌 겁니다. 자, 다음에 영족 원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화학적인 특성을 이제 배웠겠지만 영족 원소에 있는 애들은 자, 뭐가 됩니까?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정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랑 결합하고 싶지 않아요. 산소랑도 결합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과 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소란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 결합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이 세 가지 물질은 어떠한 물질과도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억지로 이제 반응을 시키면 뭐 살짝 결합을 하긴 하는데 그 자체도 힘들죠. 얘네들은 아예 결합을 안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산소 공급원은 너무 쉬워요. 한마디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원이죠. 산소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자, 위험물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파트에 이제 위험물 들어가겠죠. 위험물에서 1류와 6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1류는 우리가 산화성 고체라고 해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6류는 산화성 액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가열이나 뭐 충격, 격 등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자, 물질 자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KClO3 아니면 HClO4.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들이 전부 다 뛰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가연물의 연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뭐가 된다? 산소 공급원이 되고, 5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같이 있는 물질입니다. 5류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거예요. 폭탄이 이제 저러한 5류 위험물입니다. 자, 점화원 한번 보겠습니다. 불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있죠. 불꽃, 나화는 그냥 생불을 말합니다. 횃불의 끝에 있는 불, 라이터불의 끝에 있는 불. 한마디로 자 나체할 때 그거 나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불, 다 벗은 불. 그러면 뭡니까? 이러한 에너지로 발생하는 불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생불을 의미하죠. 고온 피면 다리미가 있습니다. 다리미 뜨겁잖아요. 그거 갖다 대면 불 붙겠죠. 왜죠? 이 물질의 발화점이 200도시라고 했을 때 200도인데 다리미 표면은 200도가 넘어가요. 그러면 불꽃이 없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애 온도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불 나는 겁니다. 전기 불꽃, 정전기 불꽃. 그래서 점화원은 너무 쉬워요. 자, 연소의 3요소 당연히 외워야 되고 우리는 기능장 아니겠습니까? 연소의 4요소까지 나옵니다. 4요소는 3요소 플러스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라고 해서 지금 가연물 이 공간 안에 가산점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제가 이 교실 안에서 종이에다가 불 붙이려고 라이터에 불 갖다 댑니다. 종이를. 근데 불이 안 붙어요. 이건 뭐냐면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인데 여기다가 할로겐 물질을 뿌립니다. 소화 약제로 쓰이죠. 얘네들은 이제 불소, 플로르 아니면 염소, 이제 브롬, 요도와 다른 어떠한 이제 화학 물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인데 얘네들은 소화 약제로 쓰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할로겐은 뭘 좋아한다? 할로겐은 산소를 좋아한다. 산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 가연물과 산소와 점화원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산소들이 가연물과 결합을 해야지 산화를 할 거 아닙니까? 연소를 할 거 아닌데 얘네들과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산소가 어떻게 된다? 가연물과 붙지 못하고 할로겐 물질과 붙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쇄 반응. 순조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연소의 4요소로 넣습니다. 얘네가 안 될 때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 누가 할로겐 물질을 뿌립니까? 그래서 소화약제를 뿌릴 때입니다. 연소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3요소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4요소로 넣습니다. 3요소에 가연물, 산소 공급원, 순조로운 연쇄 반응 넣으면 틀려요. 3요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순조로운 연쇄 반응 4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한 문제 버리면 안 되죠. 간단한 건데. 자, 정전기 방지 대책은 뒤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중요하니까. 자, 뒤에 또 나와요. 그리고 전기 불꽃에 의한 에너지는 가끔 나옵니다. 그냥 E는 2분의 1 CV의 제곱. 자, 그리고 Q는 CV다. 이것만 잘 암기하면 됩니다. 항목을 가끔 물어봐요. 자, 위험물의 연소 형태 및 연소 과정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의 3상태라고 하는 걸 배웠죠. 자, 물질의 3상태란 고체, 액체, 그리고 이제 기체가 있습니다. 자, 물질은 이 자연 상태에서 세 가지 형태로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형태마다 연소하는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자, 이제 그리고 고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제 60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올 텐데
그 한 문제 중에서의 출제 비율입니다. 거의 고체가 70 정도 나옵니다. 퍼센트 정도. 자, 그 다음에 액체가 한 10, 기체가 한 20.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온다는 점 먼저 이제 짚어보고선 들어갈게요. 그만큼 고체 연소 형태가 중요해요. 자, 고체는 크게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할 줄 알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자, 표면과 분해는 뭐냐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면은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분해는 가스와 공기가 연소한다. 자, 무슨 차이냐면 고체의 표면 연소는 그 자체가 타는 겁니다. 물질 자체가 분해를 안 해요. 그래서 타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 탄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형태 보존. 자, 숯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숯을 어떻게 만드냐면 통나무를 가지고 산소를 차단한 상태에서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탄소 성분만 빼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체가 날아가고 원래 탄소 성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부피는 조금 줄겠죠. 그렇지만 형태는 남아있는 겁니다. 자, 금속분. 금속 태우면 그대로 녹슨 채로 남아있어요. 어디 안 날아갑니다. 그런데 분해 연소 볼게요. 종이, 나무. 나무를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숯이나 나무는 달라요. 목재를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탁탁 치면 나중에 다 분해되고 날아가버리고 재만 남죠. 종이 태우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버리죠. 뭔 차이냐면 얘네들은 자체가 탄다. 자체가.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이 종이를 가열하면 종이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얘네가 열에 의해서 열 분해가 됩니다. 열 분해가 돼서 고체가 뭘로 바뀌어요? 고체가 기체로 바뀝니다. 그 기체가 연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이 기체가 가스, 어떠한 이제 산화된 가스 형태로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안 보여요, 눈에. 종이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한 장 태우면 제일 조금 남고 나머지 전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형태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구분할 줄 알면 여러분 나머지는 쉬워요. 증발 연소는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양초. 양초 어떤 상태로 있죠? 하얗게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가열하면 녹죠? 녹은 그 액체가 심지를 타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기체가 돼요. 그래서 기체가 끝에서 타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촛농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 초가 그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자, 한마디로 얘는 뭐다? 고체가 액체가 되고 다시 그 액체가 기체가 돼서 연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약간 다르죠. 그래서 황, 나프탈렌, 왁스. 양초처럼 그렇게 뭐 꾸덕꾸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물질들이 증발 연소를 합니다. 자기 연소는 뭐냐면 폭탄 생각하시면 그냥 끝나요. 자, 오류 위험물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어떤 거냐면 그 물질 자체에 가연 물과 산소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일반적인 가연 물이 일반적인 뭐 타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뭐 기름이라고 합시다. 기름. 기름이 이제 타려고 하면 외부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야 돼요. 이렇게 가연물도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만난 다음에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연소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가연물, 너는 산소, 와, 결합을 하자 라고 해서 짱 만나서 이제 불이 나는 건데 오류는 특이해요. 이 물질 자체 안에 여기 안에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가연물과 산소가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가열물과 산소가 이미 같이 있어요. 이미 한 몸이에요. 근데 가열하면 그냥 자체적으로 뻥 터지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왜 끝에 불 나죠? 산소를 데려오기 때문에. 산소야 일로 와. 나 가열물이야. 만나자라고 해서 끝에서 불 나는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가열물 산소, 가열물 산소, 가산, 가산 같이 있는 겁니다.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뻥 터져버리죠. 연소 속도도 빠르고 여기서 전부 다 불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이 왜 빵하고 터지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 연소, 내부 연소라고 합니다. 고체는 이렇게 네 개의 연소 형태를 갖고 있고,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거의 대부분이 이거 물어봅니다. 고체 연소 형태 네 가지가, 네 가지 중에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나오는 게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 분해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 증발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 그래서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잘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액체 연소 한번 볼게요. 그냥 상온에서 액체예요. 기름이 있죠. 대부분 기름들이 어떻게 연소하는지 볼게요.
증발 연소합니다. 어? 선생님, 고체 증발 연소랑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단지 상온에서 상태가 고체인 것들은 고체에서 액체 갔다가 기체 되는 거고, 액체 있는 것들은 액체에서 바로 기체 돼서 연소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자, 똑같아요. 사류 유연물이 대부분 증발 연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증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화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 인화를 잘하는 물질이 있고 잘 안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불을 붙여주냐. 한마디로 인화점 이상 아니면 발화점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기름들은 인화점 이상이 돼야지 불이 붙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류 유연물들이 인화점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미 상온, 지금은 20도라고 하죠. 20도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불을 붙을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그냥 불 붙이면 바로 붙어요. 인화점이 상온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런 벙커시유, 뭐 더러운 기름, 찐득찐득한 기름 이런 것들은 인화점이 되게 높거든요. 100도, 200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열을 해줘야지 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가 된다? 불을 빨리 붙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온도를 빨리 올려주기 위해서 이 통에다가 기름을 담아놔요. 그럼 불 붙이려고 하면 한참 가열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가열시키기 위해서 자 스프레이에 담습니다. 스프레이 통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어떻게 된다? 착 뿌립니다. 벙커 시유를. 그럼 어떻게 돼요? 물 뿌리듯이 쫙 입자가 퍼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뭉쳐있는 게 아니라 입자가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불을 화르르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 하나하나 가열시키는 데는 금방 가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프레이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적 연소. 입자를 안개상으로 분출한다. 스프레이로 칙칙칙칙 뿌려서 거기다 가열시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액적 연소라고 해요. 기체 연소는 조금 더 쉬워요. 이야기가. 자, 기체 연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확산과 폭발과 예, 혼합. 자, 우린 이거는 이제 역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확산, 폭발, 예, 혼합. 자, 확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역화의 위험이 없다. 한마디로 가스를 쭉 밀어주는 겁니다. 가스를 쭉 확산시켜요. 그러면서 끝에서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가스관이 있어요. 가스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관이 쫓겠죠. 탁 분출합니다. 가스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불을 스파크를 탁탁탁 튀겨줘요. 물이 붙겠죠.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 가스레인지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됩니까? 휴대용 가스레인지 부탄가스 누르면 가스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확산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확산시켜주고 끝에서 이 화구로 가스가 나오고 거기다가 스파크가 다다닥 불을 붙여주죠. 그럼 물 붓고. 어떻게 돼요? 가스는 계속 밀려나오기 때문에 이 가스를 밀어내는 속도, 압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나오게 되고 역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계속 불이 끝에서만 나는 거겠죠. 일반적인 연소를 해요. 기체 연소. 자, 확산 연소고 폭발은 뭐냐면 자, 뭐가 있죠?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제 어떠한 이제 여러분들 집에 아니면 이제 누가 가스를 풀어놨어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스 이미 다 풀어진 거죠. 확산입니까? 아니죠. 이미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풀어놓으면 숨도 쉬어야 되니까 공기도 있고 가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메탄가스라고 합시다. 자, 이 사이에 갑자기 이제 누가 들어와서 불 붙이려고 영화에서 한참 나오죠. 자, 라이터 탁 던지면 뻥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확산이랑 다르죠. 확산은 흘려주면서 가스 렌즈처럼 예, 불이 화르르 나오게 하는 거고 얘는 그냥 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폭발 이렇게 뭐 말 그대로 폭발입니다. 폭발 연소하는 것을 우리가 폭발 연소라고 해요. 기체가 이런 연소를 많이 합니다. 예 혼합 연소는 뭐냐면 자 미리 혼합을 한다. 이건 뭡니까? 미리 혼합을 한다?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뭐 가솔린 차건 LPG 차건 똑같습니다. 디젤은 좀 달라요. 자, 디젤은 앞에서 봤던 단열 압축으로 폭발을 하는 거고 그냥 어떻게 되죠? 가연성 기체, 휘발유도 이제 증발시키는 기체로 뿜어내기 때문에 그냥 LPG 차 생각할게요. LPG 차량. 연료를 뭐 써요? LPG 가스 쓰죠. 자, 이게 연료입니다. 자, 이 피스톤에다가 연료 담고 가스를 담겠죠. 가스 담고 공기 담고
누르죠. 압축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스파크 붙여주면 점화 플러그가 있을 거 아닙니까? LPG차에 뻥하고 터지죠. 어떻게 한 겁니까? 폭발시키려고, 누구 죽이려고 폭발시켰어요? 아니죠. 어느 정도 일정한 가스 담고 공기 담고 계속 연속적으로 확산시켜요. 끊어요. 얘는 연속, 얘는 끊는다. 한번 끊어서 연소를 시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 혼합 연소. 예, 미리 혼합을 시켜서 연소 뻥하고 터뜨린 다음에 다시 공기 뺄 거 아닙니까? 배기시키고 다시 가스 담고 공기 담고 눌러서 점화 플러그로 불 붙여주면 뻥하고 터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엔진이 돌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예 혼합 연소입니다. 그럼 구분할 수 있죠? 가스 레인지, 가스 폭발, 그리고 이거 LPG 차량.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연소의 정의와 연소의 색과 온도와 그리고 가연, 연소의 3요소에서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봤었고, 연소의 형태까지 봤습니다. 자, 60문제 중에서 지금 얼마 안 되는, 30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이 시간 동안 두 문제는 나올 겁니다. 왜냐면 보통 앞에서 연소의 3요소 쪽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연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자체 연소의 3요소에서 한 문제 물어보고, 이 연소 형태는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패, 그러니까 한쪽밖에 안 되는 이쪽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체 연소 형태 네 가지 중에 하나 물어보겠죠.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체 연소 형태가 아닌 것은 해놓고선, 자, 표면 분해 자기 연소 해놓고 이렇게 액정 연소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확산 연소를 넣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기체 연소 형태를 물어본 다음에 이거 세 개 넣어놓고 한 개 이상한 거 들어가겠죠. 뭐 분해 연소 이렇게 들어가면 그 정답으로 잘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첫 번째 시간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